2021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40번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지면 크기상 요약 부분은 지금 여기다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독을 일으키는 섭식 행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보통 회사들이 그러한 우리 과체중인 사람들의 섭식 행위를 연구를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그들의 중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Researchers have now integrated. Integrate 하면 통합하다는 얘기죠. Findings 하면 연구 결과를 통합했다는 얘기야. 자, 어떠한 연구 결과냐면, 이 대신 관계사절로서 앞에는 연구 결과를 꾸며주죠. 자, use method. 자, 방법을. 자, 사용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 결과가 되겠지. 자, 어떠한 방법이냐면, 서치에서 예를 들어,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PET라고 하는 그런 이미징 스타디 하면 영상 촬영 연구법인데, 자, 여기서 PET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지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도파민의 역할에 대한 무엇에 있어서, 자, 인간의 약물 중독에 대한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겠어요. 여기까지가 서치에즈가 이끄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약물 중독에 있어서의 도파민이 향하는 역할에 대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기법이라고 하는 PET 영상 기법에 대한 연구와도 같은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게야. 그러한 방법과 이게 목적 하나고,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longitudinal observation, 장기적인 관찰이죠. of the eating behavior 하면 섭식 습관이죠. 누구의? 과체중이고 obese individual, obese는 비만인 형용사입니다. 과체중이고 비만인 개인들을 그러한 장기적인 관찰, 이두 가지를 통합해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finding하고 and 다음에 longitudinal attitude observation이요. 장기적인 관찰이 되겠죠. 이두 가지를 통합해서 to show that, 자, 대디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 중독에서 도파민의 역할에 대한 PET, 단층 촬영 기법을 사용해서 나타난 그런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과체중이고 비만인 사람들의 섭식 행위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임상 실험적인 어떤 장기적인 관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관찰 이두 가지를 have integrate, 통합해서 to show that, 대디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합을 했다는 얘기. 하나는 과학적인 촬영 기법을 이용하고, 하나는 장기적인 관찰을 통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두 가지를 통합해서 대디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 결과를 통합을 했다는 얘기. 통합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Increase body weight 하면, 자, 증가된 체중은 can increase, 증대시켜 어떤 행동을, 어떤 행동이냐면, 여기서 대절도 역시 관계사절로서 앞에 있는 behavior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common markers of addiction. 일반적인 중독의 지표가 될수 있는 그런 행동들.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지표가 될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증대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하는 게 되면은 결국 어떤 행동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 행동은 바로, 자, 중독이 일반적인 지표가 될수 있는 행동이 된다는 얘기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 촬영 기법과 또한 장기적인 관찰을 통합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문장이 좀 문장이 깁니다. 그렇지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연구 결과와 장기적인 관찰 이두 개를 통합해서 투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체중이 느는 사람들은, 즉 중독의 일반적인 지표가 될수 있는 행동을 또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두 가지,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이용한 연구 결과와 장기적인 그런 관찰 두 가지를 통합해서 연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유가 나오고 있죠. 자,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도파민은, 리워드는 보상하다죠. 뇌에게 보상을 해줘. 끊어지죠, 문장이? 그러니까 다음에 준동사가 나와야 되죠. 자,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To continue the behavior. 어떤 행동을 계속하라고. 어떤 행동이냐면 관계사절입니다. It는 바로 도파민이죠. 도파민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도파민이 뇌에다 계속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One characteristic of addiction, 중독의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is 동사죠. 비동사는 자 비동사의 보호가 되는 명사죠. 접수사 대시죠. 자 중독의 하나의 특징은 자이 중독은 경험된다는 것이다. 뭐뭐로서 원하는 것으로서 not simply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 중독적인 물질 중독성 있는 물질을 not simply like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원하는 것으로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중독의 특징이다.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경험된다. 그래서 생물 심리학 연구 집단이 영국에 있는 이러한 단체가 연구기관이 이런 얘기죠. Has developed 개발했어 무엇을 실험적인 방법을 뭐뭐하기 위해서 distinguish between A and B죠. A와 B를 구별하기 위해서 즉 explicit 하면 여러분들 다 알죠. 맨날 나오는 단어예요. 분명한 명백한 명시적인 이런 뜻이고 implicit는 그 반대인 암묵적인 이런 뜻이죠. 내재되어 있는 자 명백한 그러한 좋아함과 암묵적인 원함, 간절히 원함 사이를 구별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을 개발했다. 그래서 그들의 연구 결과는 뭘 밝혔냐면, 자, 개인들, 어떤 개인들이야? With tendency, 성향, 경향이죠? 무엇을 향한 경향이야? Binge eating, 꼭 알아놓으세요. 폭식을 binge eating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주어져. 자, 폭식을 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인들이 reported, 말에 따르냐? Liking most food type. 대부분의 식품들을 좋아한다라고 말했지만, 자, wanting, high, 자, 고지방의 당분이 들어가 있는 달콤한 그런 음식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드러난 거야. 자,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그러한 특성들, 연구 결과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식품을 계속 중독될 정도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by ing죠. 뭐뭐 함으로써. 자, 음식과 플레이어, 향미죠. 풍미. 맛 전문가들, 화학자들, 그 음식과 풍미 전문가인 화학자들을 고용을 해서 to design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고용한 거죠. 어떤 제품이냐면 관계사절입니다. Elicit 하면 이끌어내다 이런 얘기야. 바로 이전 강의에서 나왔었죠. 자, 이러한 원초적인 프라이머를 하면 원초적인 1차적인 원초적인 그런 원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내기 위해서 이러한 식품 전문가, 화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여기까지가 바이가 이끄는 전치사고가 됩니다. 식품 회사들은 can bypass. bypass는 우회하다, 우회하다, 건너뛰다 이런 얘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된다, 우회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대절도 역시 자, 여기 대절도 문장 끝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rational, 합리적인 과정이 되겠죠. 이성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어떠한 과정이냐면, 내가 protect, people이야, 사람들을, 자, 뭐뭐로부터 스스로를 해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스스로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의 어떤 과정을 건너뛰도록 만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성적으로 아 이거 먹으면 살찌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체중이 증가하면 중독의 일반적인 어떤 지표가 될수 있는 행동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증가 이런 것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좋아하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욕구를 발전시켜. 그래서 그것을 식품 회사들이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